자, 축구 선수들 얘기입니다. 메시와 호날두 늘 비교되죠. 예, 22일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2016 코파 아메리카 4강전입니다.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경기인데요. 하프타임 때 관중이 난입을 합니다. 아르헨티나 메시의 팬이니까 저렇게 아르헨티나 옷을 입고 경기장에 난입을 했는데 메시는 당황하지 않고 사인을 해주고 신나게 경기장을 누비다가 결국에는 이 경비 요원들에게 연행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자, 이번에 호날두는 어떻습니까? 예, 호날두 같은 날인데요. 호날두는 역시 유명한 선수지만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유로 2016에서 이 프랑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기자가 질문했더니 마이크를 집어가지고 호수까지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. 알고 보니까요. 네. 스페인 기자, 방송사 기자인데 네. 예전에 호날두에 대한 좋지 않은 루머를 여과 없이 보도했던 그런 악연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컨디션 좀 어때요? 라고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했는데도 저렇게 아주 폭력적인 반응을 보인 그런 장면입니다. 자, 메시와 호날두 양대 산맥이죠. 그러나 이날만큼은 반응이 많이 달랐습니다. 자, 지금까지 10가지 소식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.